1월 3일 월요일 시카고 윈 TV 미주 한 뉴스입니다. 애플이 3일 세계 기업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이폰과 애플 컴퓨터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애플의 주가는 182달러 85센트를 넘어섰으며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 그룹에 따르면 애플의 현재 시가총액은 S&P 하위 184개 기업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컴퓨터 제조업체인 애플이 자율주행차와 메타버스 등 신시장을 개척하는 가운데 미래에도 이런 신상품 개발을 주도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확신에 힘입어 3조 달러 시총을 기록한 전 세계 최초의 회사가 됐습니다. 덴버 교외 지역에서 산불로 주택 1,000채 이상이 소실돼 콜로라도주의 새해 첫날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 재난 지역에 0도의 기온과 1피트가량의 폭설로 이재민들의 고통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이 지원에는 임시주택과 수리 및 무보험 재산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연방보조금 대출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주정부와 볼더 카운티를 포함한 일부 지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긴급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를 위한 자금과 위험 완화 조치의 연방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덴버 북서쪽 교외 지역을 휩쓸어 수백 명이 대피했고 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500채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수는 최대 1,000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3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부스터샷 접종을 12세까지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성인과 15세까지의 청소년만 부스터샷이 허용되었으나 이것이 12세까지 확장된 셈입니다. 전염병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델타 변이를 뛰어넘어 지난주 1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이번 부스터샷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FDA는 또한 화이자의 2차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습니다. 이외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최소 6개월 후에 부스터샷을 받으며 존슨앤존슨사의 1차 백신을 받은 사람들은 2개월 후에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수집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2일 기준 7일 평균 40만 4천 명의 새로운 1일 확진 사례를 보였으며 그 전주에 비해 104%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인해 새해 연휴부터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항공운항 추적 서비스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3일 월요일 정오 미 전국 항공편의 12%에 달하는 2,600편 이상의 미국 항공편과 4,100편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여기에 연착된 8,500편의 항공편을 더하면 미국에서만 총 1만 편이 넘는 항공편이 영향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4일 취소 예정인 항공편은 300여 편으로 운행 상황은 바로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와이안 에어라인의 경우 날씨보다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직원 부족으로 태평양을 비행하는 국내선 여러 편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이 부족한 항공사들은 임금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보너스로 업무를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연방보안관이 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약 2개월간의 작전 기간을 걸쳐 10대 실종 소녀 5명을 구출했으며 성범죄자 30명을 체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의 집행기관인 연방보안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성탄절 연휴까지 연례 작전을 펼쳐 성범죄 피해자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성범죄자 30명 중 17명은 성범죄 등록 규정에 의해 중범죄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성범죄자 등록 및 통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전국 성범죄자 등록부에 등록하고 여행을 하거나 이사할 때도 해당 등록부에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1월 3일 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20만 2,231명, 신규 사망 171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62%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만 866명, 신규 사망자 수는 30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4.3%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chicagototal.co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in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